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중적인 관심이 높은 현대자동차 중형 SUV 산타페 풀체인지 모델의 가격 인상 정보가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카페 산타페 풀체인지 MX5 오너스 클럽을 통해 공개가 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 자동차 시장의 수출을 고려한 신형 산타페 풀체인지 MX5 모델의 트림별로 가격 인상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신형 산타페 풀체인지 MX5 모델의 트림 구성은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래피, 캘리그래피 하이브리드 트림으로 총 4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과연 산타페 풀체인지 MX5 모델의 가격 인상폭은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형 산타페 MX5 모델의 기본형인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기본 $1,800에서 $2,000가 인상이 됩니다. 이는 하나 기준 최소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상위 트림 버전인 프레스티지는 이보다 $2,000가 더 높아지게 되며 캘리그래피 트림도 프레스티지 트림보다 $2,000에서 $2,200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사실상 전 트림 모두 기존 산타페 대비 약 300만원 정도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 가장 대중적인 관심이 높은 산타페 풀체인지 MX5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 인상폭은 더욱 크게 느껴지겠습니다. 산타페 캘리그래피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 인상은 $2,000에서 $2,500 정도 더 오르게 되는데 이는 한화 기준 250만원에서 350만원 수준에 버금가는 인상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신차 구입하시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따라서 2023년 하반기 2.2 디젤 모델을 제외한 2.5 터보 가솔린 모델 기준을 살펴보면 익스클루시브 트림 기준 3,252만원이며 여기에 가격 인상분을 더할 경우 차량 기본 가격은 3,500만원을 넘게 되겠는데요.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익스클루시브 트림 기준 3,539만원이지만 앞서 이야기한 산타페 캘리그래피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 인상폭이 컸던 만큼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은 큰 폭의 가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큰 폭의 가격 변화가 있는 만큼 차량의 외형 디자인을 비롯한 실내 디자인까지 완전히 새로운 산타페는 오는 2023년 하반기에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한편 신형 산타페 풀체인지 MX5 모델은 기존 2.2 디젤 엔진을 제외한 2.5 터보 가솔린 엔진과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신형 산타페 MX5 모델의 구체적인 차량 가격은 출시 직전 사전 계약 시점이 되어야 구체적인 가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가격 및 양산 일정은 산타페 풀체인지 MX5 오너스 클럽을 통해 좀 더 빨리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